작가를 꿈꾸던 학생,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기록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문학 감성을 가진 글쓰고 강연하는 의사 남궁인. 그가 발견한 독서와 삶의 의미. 4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여수시 평생학습관 이순신 도서관 1층 다목적 강당.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 행사는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여수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코넥트 사이언스 LG화학과 함께합니다.